네, 자, 2017 제9회 e스포츠 월드 챔피언십 CS 지오 부분 이제 대망의 결승전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세트로 경기 중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루마니아의 넥서스, 러시아의 포제가 만나서 1대0으로 현재 러시아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의 승리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도 충분히 또 자신들만의 그 진가를 보여내기는 했었습니다만 그 몇몇 번의 중요한 라운드 분기점에서 러시아가 승리를 가져감으로써 라운드 13대16 러시아가 한 번의 승리를 가져오는 데 성공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맵은 미라지인데요. 양 팀 모두 미라지에 대한 자신감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라지를 선택하게 맵 뱀픽에서 미라지를 서로 선택하게 하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네. 이 미라지를 선택한 팀은 루마니아입니다. 러시아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첫 번째 맵을 트레인을 선택한 러시아가 1세트를 가져간 거고 2세트에서 루마니아한테 미라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3세트를 러시아가 코블스톤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번 세트 만약에 러시아가 진다고 하더라도 3세트에서는 러시아가 오히려 더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러시아 쪽으로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ISF에서 그 루마니아는 코블스톤을 계속적으로 밴을 하는 모습을 보여온 반면에 러시아는 코블스톤을 밴하는 모습을 보이질 않았습니다. 즉 네. 자신들이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는 맵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두 번째 세트 미라지에서 펼쳐지게 되는 루마니아 러시아 CS지역 결승전 자 경기 준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미라지의 승리가 러시아의 그 우승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승리를 가져가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니까 양 팀의 미라지의 그 승률을 바라보게 됐을 때는 역시나 넥서스, 네, 이 미라지 맵을 선택한 루마니아가 조금 더 승률이 높은 지금 그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양 팀의 그동안의 국제대회라든가 네. 마이너리그에서의 경기 전적을 봤을 때는 확실히 넥서스가 순위도 좀 높고 대회 경험도 많다 보니까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러시아의 포제는 계속적으로 좋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서 네. 과연 이 좋은 모습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오늘 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오늘 러시아가 이기게 되면 포제는 원티어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팀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네. 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일단 맵 그 팀 창단 자체도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네.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또 승리를 가져온다면 국제전에서 또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면 러시아의 포지션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미라지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러시아와 루마니아. 자, 이번 경기 일단은 맵 자체의 승률은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마니아가 러시아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지금 기세와 사기가 러시아가 만만치 않거든요. 오, 지금 러시아 선수들 B쪽으로 굉장히 많은 수비를 보냈거든요. 네. 네, 3명이나 지금 A쪽, B쪽으로 올 것이라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3명을 보냈습니다. 자, 들어오는 위치를 확인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한 명을 끌어 여기서 두 명 정도를 끌어왔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자 우측 쪽 돌면서 위치 네, 확인했어요. 자 제리위 자 버티지 이게, 못했습니다. USP가 원거리에서는 글록보다 확실히 위에 있는데 네. 달라붙으면은 글록이 조금 더 좋기도 해요. 네 자 시폰은 설치했습니다만 인력적으로 좀 부족하거든요. 자, 벤치 위에서 잡히면서 그래도 시폰을 설치했기 때문에 루마니아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는 더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아예 C4도 설치하지 못하고 지게 되면은 테러리스트는 그 다음 라운드에 자금이 되게 굉장히 적게 들어와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없어지는데 거의 망한다고 봐야죠. 네, C4도 설치하게 되면은 이번 라운드에 승부를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번 라운드에 아무것도 안 사고 그 다음 라운드에 라이프를 사는 승부수를 걸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 라운드를 승리를 가져온 러시아는 조금 더 여유롭게 이 두 번째 라운드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루마니아 선택은 이코 라운드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권총만 업그레이드하고 다음 라운드에 라이프를 구매를 해서 이기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왜 그렇게 되냐면은 러시아는 이겼어도 자, 이번 라운드에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다 잡아냅니다. 페이스크랙 선수가 돌진하고 뒤쪽에서 잡아내면서 네. 자 세 명의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두 명의 선수만 남아 있어요. 그래도 BTN. 제리를 잡아냈고 시프까지 설치하면 더 좋죠. 루마니아는 자신들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설치 완료. 자 앞쪽에 선수 한 명 자 버텨냈습니다. BTN 체력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한 두어 명만 더 잡아주면은 굉장히 좋죠. 루마니아 입장에선 네. 자 라이더가 네. 샷 들어오고요. 디피지 킷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상황 네. 하지만 토니 블랙의 안전하게 커버 플레이 라이더를 잡아냈고 시퍼 해체까지 성공을 합니다. 러시아 네, 카운터 테러리스트 입장에서는 1라운드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2라운드를 이기기 위해서
SMG나 라이플을 사다 보니까 그 라운드까지 완벽한 풀셋을 못 갖추게 되거든요. 3세트까지. 네. 아, 3라운드까지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페이스크랙 선수는 어쩔 수 없이 UMP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UMP를 구매했고요. SMG 계열로 진행이 하늘 러시아고. 네, 반면에 살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있네요. 네. 루마니아는 AK와 AWP로 무장을 했습니다. 작시가 리틀 선수를 먼저 잡아내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기록합니다. 네, 윈도우에서 한 명 끊어주고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좋죠. 이렇게 되면은 CT인 러시아는 미드에 대한 그 네. 점령권을 놓친 상황이 되기 때문에 A와 B 사이트가 고립이 될 수가 있어요. 미들 쪽이 사실 A와 B를 교두보를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쪽 지역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CT가, 잘 먹어놨습니다. 루마니아. CT가 미드를 가져올 필요는 없는데 네. 그래도 미드 쪽에서 견제할 수 있도록 시야 확보는 가능해야만이 네. 수비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한 명의 선수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선수들은 A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루마니아 A쪽에 수비 인원이 두 명이 있는데요. 연막은 지금 아이젠 선수만 명이죠. 네.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이템 선수 전지 못 잡았어요. 아, 하나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아, 판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놓쳤기 때문에 네. 아, 뛰어들어가서 아예 승부를 거는 판단은 좋았어요. 만약에 그냥 빠졌다고 한다면은 네.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뻔했거든요. 자, 연막과 더불어서 자 여기서 하나를 잡아내고 자 페이스 크랙이야 둘까지는 무리였습니다. 발자국 소리를 들은 것 같죠 지금. 자 바로 앞쪽에 라이더 네. 라이더 선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쐈는데 잡지는 못했어요. 자 시퍼 설치된 상태 속에서 자 여기서 바로 앞쪽에 라이더 오 아, 잡았고 아 여기서 섬간탕 덕분에 바로 앞에 누적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 근데 IGM 선수가 두 명을 연달아 끊어주면서 네. L 때 서로 위치 알죠 이렇게 되면 자 시퍼를 한번 해체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자 오른쪽 위치 네, IGM 선수가 HP가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알마조가 해체까지 성공을 하면서 아 러시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요. 네 지금 IGM 선수가 CT 쪽에 있는 두 명의 수비수를 끊어줄 때만 하더라도 네.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나 했는데 네, 마지막에 두 명을 전부 정리하면서 해체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럼 루마 다시 한번 가난한 라운드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0% 설치했기 때문에 네, 이번 라운드에 피스톨만 업그레이드하고 다음 라운드에 또 AK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 한번 이제 모았다가 이제 한번 몰아치려는 그런 전략들을 보여주려는 루마니아인데 아직까지 성공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위탄 연막 던지고 들어가서 A 사이트에 C4만 설치하겠다 생각이거든요. 자 이제 지나가는 위치 네. C4를 설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네? 루마니아가 AWP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됩니다. 아 그래도 여기서 리틀까지 끊어줬어요. 저 AWP를 5퍼 잡아냈거든요. 저 라이더 씨 요즘 선수들 진짜 권총 진짜 잘 써요. 네. 아 이거 오히려 지금 AWP 주워가지고 네? 네 CT 쪽 백업으로 선수까지 끌었습니다. 이거 역전하겠는데요? 아 페이스 크랙도 버티지 못했고 제리오나 남았는데 하나 잡아냈고 자 디퓨저 해체하는 척 하지만 여기서 셀러우 선수가 아 러시아 팀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이네요. 네. 네 라운드를 지는 것도 지는 거지만 AWP와 그 무기를 뺏긴 게 더 큽니다. 지금 셀러우 선수가 들고 있는 AWP가 러시아가 산 총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오히려 루마니아는 C4만 설치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라운드에서 역전도 하고 총기까지 챙길 수 있는 총기까지 챙기는 굉장히 큰 이득을 봤습니다. 4라운드에서. 자, 그래서 라운드 스코어는 3대 1이지만 방금 전 한 판이 가진 의미가 상당히 좀 컸습니다. 자, 리틀 자신을 가진 거 여기서 IGM을 끊어내는 리틀입니다. 자, 리틀 선수가 이 오퍼로서의 그런 에임이 상당히 좀 괜찮은데 아 들어오는 것도 페이스크랙 선수가 잘, 예. 네, 잘 끊어냈습니다. 예, 리틀 선수만 보고 AWP를 끊으려고 온 건데 옆에서 백업을 잘 해준 거죠. 네. 셀러우 선수가 조심스럽게 미들 지역 쪽으로 움직이는데요. 라이더는 그 뒤쪽 자 여기 두 명의 선수가 지키고 있는데 자 위치 확인 아래에 자, 빠져나가는 것 13대방의 위치를 확인해도 13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자, BTN이야 잡아냈고 자 그것을 제리 선수가 커버 플레이 BTN을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두 명의 선수 남았습니다. 토니 블랙 자 권총으로 위치만 확인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페이스 크랙 쪽에서 하나를 또 잡아내는 모습. 자 셀로 선수 혼자 남았습니다. 백업이 진짜 좋았습니다. 지금은 이건 계속 상대방의 2코 라운드에 서로가 역전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면은 네. 자금을 계산하기가 진짜 피곤해지거든요 서로. 그렇죠. 네.
이게 원래 카운터 스트라이크 때부터 지금의 CS 지오까지 네. 한 팀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자금 시스템 때문에 2, 3라운드를 연달아 다 가져가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은 네. 초기화되는 패드머니 때문에 굉장히 네. 서로 계산하기가 피곤해져요. 아 대차자 오너의 AWP? 그렇습니다. 네, 원래 내 거니까 네. 네, 전전 라운드에 우리가 잡던 AWP를 다시 대차자 왔습니다. 러시아 어디서 본 네. 어디서 본 총인데 많이 보던 총인데 그런 느낌이죠? 많이 보던 총이죠. 리트 네. 선수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네, 다시 갖고 왔어요. 제 주인을 찾아냈고 러시아는 라운드 스코어 4-1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 라운드 다시 한번 루마니아 포스 바이를 하는 것 같은데요. 했죠. 한번 이가 다 졌기 때문에 다시 패배 자금이 $1,400로 확 떨어져서 네. 예, 그렇게 자금이 충분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빠듯합니다. 양팀 모두 다 빠듯해요 지금. 예. 갈릴도 한 명 있고 CZ75와 데저트 이글 네. 뭐 AK와 AWP도 마련을 하긴 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조금 풍적 어우 여기서 월샷으로 얼마죠? 네. 저기 쏘기는 쏘는데 사실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월샷을 맞는 확률이 확 줄긴 했거든요. 그렇죠. CZ75에서 그러니까 타이밍과 위치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네. 잘 맞아 떨어졌고 그리고 뚫리는 위치도 확실히 줄었거든요 예전 맵들에 비해서. 셀로 커버 플레이 했습니다만 그것을 리틀이 잘라내주는데 성공합니다. 자 연막탄 안했어 연막탄 안에서 네. 연막탄 와 제리 서해서 그대로 잡아냅니다. 네, 지금 연막 안에 있던 선수들이 전부 그냥 예측사에 맞아서 HP가 떨어지고 네. HP가 떨어지다 보니까 못 버텨서 나온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연막탄 사이에서 누적됐던 데미지가 결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제리가 3명을 잡아냈고 러시아가 다시 한 번의 라운드 5-1입니다. 계속 안 좋은데요 루마니아. 네 프리코 가는 게 낫죠. 하나 둘 조금 아껴서 P250으로 두 명 산 선수가 있네요. 자 이걸로 이코 라운드에서 재미를 본 경우가 조금 있어서 루마니아가 이번 경기 어떤 식으로 잘 끌어나갈 수 있을지 보통은 이코 라운드에서는 패배를 각오하긴 합니다만 오늘 경기에서는 역전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권총의 성능과 SMG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네. 이코 라운드 역전하는 케이스, 역전하는 확률이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자 BTN 바로 앞쪽, 바로 앞쪽. 예. 어 여기서 오, 이런 식으로요. 소리를 들어서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BTN 선수가 빠르게 하나 더 지금 하나 윈도우 더. 쪽으로 2층 부스팅으로 올라온 선수의 위치를 저,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오른쪽까지 와. 이거 또 역전 나오면서 많이 보는 총이 또 나왔죠. AWP 또 챙겼고요. 아 그런데 여기서 네, 이번은 예, 못 챙겨가네요. 많이 보던 총인 것 같았었는데 하지만 4-2 상황이라서 얼마죠 혼자 남았어요? 예, 이게 2코 라운드든 아니면 일반 라운드든 상대방과 싸웠을 때 피해를 좀 입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3명이 잡힐 때 전혀 상대방의 위치도 모르고 그냥 다 잡힌 거거든요. 네. 예, 역전하는 케이스 나오기 힘듭니다. 자 근데 BTN을 끊어내면서 알마죠. 자 패배는 하긴 했... 지금 이기기엔 좀 어려운 그런 판이긴 합니다만 네, 작시가 마무리까지 폭발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라운드는 자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완전 이득 보는 라운드죠. 지금 루마니아가 구매를 한 건 P250 $300짜리 총 두 개 산 게 다였거든요. 그렇죠. 네, $600로 지금 AWP도 하나 챙겨왔고 그래서 오히려 이거 2코 라운드를 진행하는 팀이 뭔가 열정이라고 해야 될지 이번 경기를 어떻게든 우리가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의 차이일지 2코 라운드 한 팀이 계속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상대방이 좀 2코 라운드라고 해서 쉽게 네.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아예 전진, 언더 전진인데 러시아의 네. 포스바이 자 하나를 둘을 먼저 꺼내놨습니다. 러시아 포스바이이기 때문에 윈도우를 통해서 언더 쪽으로 전진을 했던 게 유효하게 먹혔어요. 자 작시가 한번 끌어내면서 3-3으로 만들어봅니다. 라이더 하나 더 토니 블랙을 잡아냈고 진짜 지나가는 리틀을 라이더를 끊어내면 다시 한번 2-2. 네, B 쇼 쪽에서 지원 사격이었죠. 이거 위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A 사이트는 뺏긴 상황이라서 네. 지금 작치 선수가 빼고 보는 시트를 얼마만큼 끊어주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 리틀 선수는 그냥 B 쇼 쪽에서 계속 보는 것이 10호를 들고 온 선수가 10호 존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거 잘못 던진 것 같은데요? 자 알마죠 네, 위치는 알고 있어요 지금? 지금 소위탄을 던져서 알마 선수가 네. 상대방을 밀어내려고 했는데 잘못 던져서 못 밀어냈어요. 이거 여기서 돌아간 선수가 이길 수가 없죠 저렇게 좁은 통로는. 10호는 이미 설치됐고요. 네. 러시아 이거 패착이 좀 큽니다.
이번 실수는 아 좀 뼈 아플 수도 있겠는데요. 아 유리트 선수가 좀 애매하겠는데요. AWP를 아끼는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은 2대1이니까 덤비는 판단을 하느냐가 굉장히 고민됐을 것 같은데 최악의, 그냥 승부를 걸었네요. 네,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확실히 아이템 하나하나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소이탄을 잘 던져서 네. 정글 쪽에서 밀어냈으면은 들어가서 그 리트 선수 함께 양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올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조금 가난한 그런 상황을 좀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권총 종류만 지금 어느 정도 구비한 러시아가 되겠고 반면에 지금 로마니아는 AK 더불어서 네 오퍼까지 확실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로마니아입니다. 러시아가 분위기 좀 타다가 상대방의 2라운드 역전으로 인해서 좀 많이 가라앉았죠. 네. 화염병 아프니까 뭐 그쪽에 가지 못하고요. 들어오는 것을 좀 잘 막아낼 수밖에 없는 현재 러시아의 상황인데요. 네. 자, B 사이트로 두 명의 선수들이 간을 보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 미들 쪽으로 움직입니다. 사운드도 BTS 선수가 그런 상황이라서 네, 두 명 정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빠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선수들은 A 쪽에 A 사이트 네. 쪽에 집중을 하겠죠. 자, 바로 앞쪽에 작시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페이스 크랙 연막이 있어서 살짝 뭐 머리가 보면은 쏠 수 있기 위해서 올라갔던 건데 여기서 리틀 작시를 잡아냈고 페이스 크랙은 잡혔습니다. 4대4 완전 실각으로 본 것 같거든요. 선수가 리틀이야. 여기서 권총으로 둘을 잡아냈어요. P250 300달러짜리 하나 사가지고 지금 총을 주실 수 있겠죠 이러면. 네, AK 챙겼어요. 자 여기 A 사이트로 세 명의 선수들이 몰아붙입니다. 아이템 날라오는 거 날라오기 때문에 알죠. 자, 전달 됐고 작시 하나 더 리틀 하나 더 잡아냈어요. 여기서 세 명을 잡아냈고요.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주고 아군이 토니 블러 선수가 AK를 챙길 수 있는 시간까지 벌어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뒤쪽에서 알마더 선수가 CT 쪽에서 백업을 온 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감 쌓였어요 루마니아가. 자 포위가 당했습니다. 양가로 네. 들어갑니다. 자 위치 확인했고 자 앞쪽에서 AK 뒤쪽에서 알마저 선수 권총으로 견제 들어갑니다. 앞쪽에 위치 앞쪽에서 이렇게 제리가 하나 더 잡아주는 게 좋죠. 라이더까지 잡아냅니다. 러시아 양팀 진짜 오늘 굉장히 재밌습니다. 2코 라운드를 이렇게 쉽게 역전하는 게 어려운데 네. 뭐 권총든 팀이 계속 역전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아 리틀 선수가 거의 구궁 영웅급이었어요. 네. 권총을 잡아준 것도 컸는데 그렇죠. 네, 자기 팀원이 AK를 챙기고 백업을 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 굉장히 컸죠. 분위기가 다시 한번 급변합니다. 러시아 모든 준비 완료. 루마니아는 이번 경기 보스바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사실 서로 자금이 꼬이는 상황이라서 지금부터 뭐 자금 계산해서 아껴가지고 다음 라운드에 프로세스 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네. 이런 식으로 게임이 흐르면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선수들이. 그렇죠.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쥐어 짜면서 계속 승부를 걸게 돼요. 네. 셀로 선수가 헤드샷으로 페이스 크랙 네, 선수를 끌어냈고 자 지나가는 거를 리틀 못 잡았습니다. 앞쪽에 예. 셀로가 지금 둘을 끌어냈거든요. 자 라이더 하나 잡아냈고 수쪽으로 지금 불리합니다. 둘 남았어요 러시아. 오늘 권총든 선수들이 더 날아다니는 그림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권총으로 더 잘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 셀로 자 빼앗은 AWP를 알마저 선수까지 잘라내주면서 이번에 루마니아의 라운드 승리로 기록됩니다. 지금 이 경기를 보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네. 즐거울 수 있지만 막상 선수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반복이 제일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양 팀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집중력 싸움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겠는데요. 네. 자 라운드 스코어 6대4 루마니아가 한 번이라도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자금적인 여유가 있는 루마니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금을 서로 계산하는 게 네. 피곤해지는 단계가 돼서 그냥 있는 자금으로 계속 쥐어짜서 포스바이 형태의 라운드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커졌어요. 지금도 러시아는 두 명은 권총을 들고 있고 두 명은 라이플, 한 명은 AWP죠. 네. 아이템은 제리 선수를 빼곤 아예 없습니다. 아무도 TPG킷도 없어요. 자, 이런 좀 가난한 상황에서 이렇게 와 지금도 CZ 치료로 네. 헤드 한 발인가요? 헤드를 꽂으면서 그냥 보냈어요. 건조로도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네. 토니 블랙 파워스로 또 잡아냈고요. 자, 나 바로 커버 플레이가 됐긴 했습니다만 3대3 상황 속에서 리틀 AWP 갖고 있거든요. 총구 보였어요 팔레스 쪽에서. 자, 지나가는 끝 여기서 리틀 셀로를 잘라내주는데 성공합니다. 수적인 유의 러시아 3대2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시가 보여줘야죠. 지나가는 것.
자 여기서 작시 재래를 끊어내면서 2대2. 작시 선수가 시간을 끌어주면 IGM 선수가 A사이트까지 들어가기가 좀 쉬워지죠. 네. 예, 정글 쪽에 아이템 던지면서 시선을 못 보게 만들어 놓고. 자 이게 위치하기만 했어요. 예. 자 서로 자 C4 설치. 정글 쪽에서 견제가 안 되다 보니까 정글과 커넥터 쪽에서 견제가 안 되다 보니까 C4까지 설치가 가능했고요. 이렇게 뭐 오른쪽에 들어오는 것 IGM이 엄막탕 이미 깔아놨고 시간은 충분히 좀 벌어볼 수 있는 루마니아입니다. 네, 2대2 상황이긴 한데 러시아가 조금 불리한 것이 C4 설치됐고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DPG킷도 없고 그렇죠. 성광이라든가 연막을 던지고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여기서! 오! 오 이거 IGM 잘라낸 건 좀 큰데요. 여기서? 이거 여기서? 리틀이! 아! 됐어요! 그래도! 자 거기서 사발릭트! 자 이러면 C4 해체 안 되죠? 시간이 없어서 작시! 작시가 마무리를 하네요. 이번 경기 작시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거의 C4 해체까지도 갈 수 있었던 상황. 리틀 선수가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킬 3어시 8데스를 기록하고 있는 이 리틀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팀의 이제 인게임 리더이자 리더인 선수이기도 하고 가장 네. 큰 형님이기도 하죠. 그걸 작시 선수가 잘 잘라내줬고 자 라운드 한 점 따라 붙습니다. 루마니아 사실 AWP로 첫 발을 놓쳤을 때 네. 아 이거 러시아가 이겼다라는 생각을 전했거든요. 망했다고 생각했었죠. 네. 근데 그거를 잘 메꿔서 이겼습니다. 자 살로우가 놓친 것을 라이더가 잘 잡아내줬고 IGM이 페이스크랙까지 잡아냈습니다. 아예 러시아는 피스톨만 업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2코 라운드 보내고 있고 자 이번에 하나도 잡아내지 못할 것을 예상되는 상황. 라운드 6대6 루마니가 따라잡습니다. 마음은 러시아가 더 급하죠. 아 이거 치열한데요. 네. 이거 이번 라운드 뭐 계속적으로 2코 라운드에 서로 역전을 하는 그림이 나오곤 했습니다만은 방금 전 라운드 2코에서 러시아가 킬수를 많이 올리지 못해서 네. 루마니아가 자금과 총을 세이브할 수 있는 여건을 러시아가 좀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라운드는 총 3라운드인데 루마니아는 지더라도 한 라운드 정도는 풀셋을 살 수 있는 또는 라이플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여유가 조금 있죠. 네, 여유가 좀 있어요. 러시아에 비해서. 반면에 지금 토니 블랙 선수 이게 파마스를 들었다는 뜻은 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빼가 봐야죠. 자, 체력적으로 많이 달아있는 상태에서 몰아붙입니다. A쪽으로 들어옵니다. 오! 자, 먼저 예상으로 맞춰 자, 일단 흠내 끊어내긴 했습니다만 아, 이거 러시아 좀 위험한데요. 3대2. 저는 이제 파마스를 쏘고 있는데 머리를 갖다 대주는 그런 상황 같은 거죠. 그렇죠. 여기서 자 셀로 하나 남았어요. 여기서 하나 아 체리 셀로가 알마저를 잘라내주긴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잡아냈습니다. 한 점을 벌려놓습니다. 러시아 네, 루마니아 선수들이 좀 낙담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렇죠. 왜냐면 지금 여유가 러시아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라운드를 루마니아가 이겼다고 한다면은 남아있는 두 라운드를 좀 쉽게 가지고 와서 자금적 여유를 가지고 9대6 정도로 9대6 정도로 끝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루마니아 네. 입장에서는. 근데 오히려 뺏기면서 두 팀 모두 다 굉장히 또 헝그리 정신이 굉장히 살아있어요. 네. 없는 팀이 잘하고 있어요. 여기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토니 블랙 셀로우가 권총으로 잘 잘라내줬고 자 뒤쪽으로 페이스크랙 빠져나가는 것을 한번 쫓아봅니다. A사이트 올이에요. 자 리틀 자 페이스크랙 여기서 페이스크랙까지 잡혔네요. 리틀 선수가 아직 못 끌었습니다. 리틀이 한 발 놓쳤고요. 네, 발코니 쪽으로 나오는 선수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를 못했고 지금 완전히 갇힌 상황이라서 연막 던지고 빠지고 B 쪽에 가있던 선수 두 명을 선수가 와서 다 같이 백업을 해줘야죠. 자 A사이트 이미 모든 선수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 자 셀로우 자 견제를 계속 좀 해주고 있고 윈도우 쪽을 해가지고 잘 왔어요. 자 들어온 거 리틀이 들어갑니다. 자 앞쪽에 보이고 있는 요 3발 놓쳤습니다. 놓쳤으면은 이기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리가 한 점을 따라 붙습니다. 다시 한 번에 7대7. 여기 참 재밌게 흐르네요. 지금도 러시아가 팔레스 쪽에 전진을 하면서 약간의 승부수를 건 그런 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실패를 하면서 점수를 좀 쉽게 내줬죠. 오히려 뭐랄까 서로 유리한 측면을 만들어 놓고 계속 던져주는 그런 그림 같기도 합니다. 균형이 굉장히 잘 맞고 있어요. 네. 이번 2코 라운드 보내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이게 균형이 네. 유리한 상황을 확실하게 굳혀가지고 이기는 그런 게 아니고 네. 유리한 상황인데 상대방한테 던져주고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살짝 배고플 때 총을 더 잘 쏘는 그런 네. 약간은 정상적이지 않은 네 조금은 에브노멀한 그런 상황인 거죠. 약간 좀
평상에 이런 상황이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권투를 네. 잡아낸다니까요. 아무리 2코라운드가 역전할 수 있는 확률이 예전보다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네. 이 정도로 많이 역전하는 경기가 나오는 경우가 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블로도 그렇지 네. 방아쇠를 당기지 못할 정도로 살이 찌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오히려 지금 배고픈 팀이, 가난한 팀이, 총기가 안 좋은 팀이 계속적으로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코라운드 3번 중에 2번은 역전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만약에 한 명을 먼저 잡은 상황이라서 러시아가 이거 화염탁 잘 피했어요. 예. 저 체력 1 남았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살아있으면 총을 쏠 수 있죠. 낙엽 떨어지면 좀 살아나기 힘든 그런 상황이네요. 네. 절대 못 살아나가는 상황이고 위치도 들켜서 네. 자, 셀로 선수가 지나가는 거 놓쳤고 화염병 잘 던졌는데 자, 그리고 제리를 이어서 하나 잡아냈습니다. 자, 알마저 여기서 셀로와 짝시를 하나 더! 알마저! 아, 여기서! 알마저가 2코라운드를 보냈었던 러시아가 다시 한 번의 승리를 기록합니다. 진짜 두 팀의 경기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네, 12라운드까지의 흐름만 봤을 때는 13라운드를 이기는 팀이 9대 6 정도로 끝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9대 6을 루마니아가 만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2코라운드에서 역전당하고 그러니까 그 네. 역전을 발판으로 러시아가 9대 6 만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역전당하고 주고 봤더니 8대 7로 러시아가 이겼어요. 아, 기본적으로 에임도 굉장히 방금 전 알마저가 마지막 그 3명 선수를 잘라냈을 때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예. 네, 헤드라인 제대로 노려주면서 3명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자, 결국에는 라운드 16라운드로 진행되고 현재 라운드 스코어는 8대 7입니다. 굉장히 팽팽하고 지금 러시아가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지나가는 것들. 자, 시티즈 러시아 쪽이 빠르게 빗사이트 쪽으로 움직입니다. 마켓을 빠져 마켓으로 맞고. 백업이 올 때까지 완전히 빠져주면서 판단을 했는데 도망치지 못하고 전부 갇혔어요, 마켓 안쪽에. 자, 오늘 알마저 에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자, 제리가 나머지 두 명의 선수들을 헤드샷으로 잡아내면서 자, 첫 번째 16라운드는 러시아가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C4를 설치하는 그런 보상 머니가 없기 때문에 네. 2라운드와 3라운드에서 테러리스트보다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거든요. 그렇죠. 자금적인 측면에서. 네. 근데 2라운드에 전부 권총을 사는 포스바이 형태를 네.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포스바이도 보통 UMP라도 한 자로 나오는데 지금은 뭐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전부 권총이에요. 빠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지만 이런 포스바이로 쥐어 짜내는 듯한 그런 라운드에서 좀 이득을 많이 바라본 두 팀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냥 무작정 들어갈 수 없는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못 들어가요. 지금 양팀 모두 오늘 네. 2코라운드나 포스바이 라운드 역전당한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상대방이 돈 없는 거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쉽게 뭐 무시하고 막 들어가는 러시 오리지널 공격이 나올 수가 없죠. 러시아도 보통 2코라운드 상대방 2코라운드면은 AK 막 빵빵빵 쏘면서 그냥 들어가는 그런 네.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죠. 아, 지금 러시아가 지금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자, 작시가 여기 아래에 있는 리트를 확인했고 오늘은 뭐 권총 든 팀이 네. 일단 퍼스트 킬은 다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주운 말도 아니고 말이죠. 네. 네, 권총을 더 잡습니다. BPCO 쪽에서 네. 자, 지나가는 것도 한번 확인했고 자, 제리가 그래도 라이더를 잘라냈습니다. 자, 빗사이트 바로 아래쪽에 한 명 대기. 지금은 테러리스트는 사운드를 흘린 반면에 시티는 사운드를 안 흘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IGM이 아래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A사이트 들어왔는데 알마죠? 발코니 아래 있어요. 미치 확인했고 네, 발코니 아래에 있는 BT 선수를 네, 다행히 백업을 잡아줬네요. 자, 그래도 셀로우가 커버 플레이가 두 번이 이어졌습니다. 저를 알마죠? 작시! 아! 여기서! 이것도 역전 나오나요? 지금 2대1로 그래 AK를 주셨고 아! 여기서! 2코라운드를 보는 루마리가 다시 한번 승리! 아! 2코라운드 무섭네요. 2코라운드가 네. 오히려 무섭네요. 2코라운드가 오히려 더 승률이 좋게 네. 생각이 될 정도로 양팀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포스바입니다. 지금 양팀 모두 네. 다가요. 지금 네. 사실 지금부터는 사실상 양팀의 자존심 싸움이에요. 돈 아끼는 거 없다란 생각으로 그냥 있는 돈 있으면 그냥 살 수 있는 거 사가지고 네. 승부 거는 그런 라운드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풀세트가 안 되면 이번 판 그냥 내주고 다음 판에 돈 모아서 가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그런 흐름이었다고 하면은 이 양팀은 지금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 안 나요. 그리고 네. 전 라운드에서도 러시아 팀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에서 C4를 설치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10분 설치 못했어요. 네. 완벽하게 2코라운드임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가 완벽하게 틀어 막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4정의 권총과 하나의 AK로 시작하는 러시아고요. 자 여기서 IGM이 하나를 잘 끊어냈습니다. 2층 윈도우로 들어갔죠. 자 작시! 야 여기서 작시 에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지금 좀만 눈치를 못 챘으면은 늦게 눈치를 챘으면 잡힐 뻔했는데. 네. 좋았어요. 자 지나가는 것들 리틀 선수. 오. AK 지금 한 발 헤드죠. 네. 라이더 선수가 차 안에 있는 상황이긴 한데 두 번의 총성 중에 하나가 머리를 관통을 했습니다. 하나 더 지나간 후 라이더를 위치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근데 벤치 쪽 마켓과 벤치 사이에 한 명이 더 있거든요. 백업이 여기 알고 있거든요. 네, 백업을 좀 빨리 부른 상황이에요. 네, 잠시 루마니아가. 아, 라이더가 토니 블랙을 잡아내는데 성공. 4대 2의 상황. 루마니아의 수비 라인이 두터워지면서 이번 라운드는 루마니아가 이기겠네요. 예. 라운드 9대 9입니다. 한 점을 또다시 따라 붙습니다. 동점을 기록하고 있는 양 팀입니다. 러시아 대 루마니아. 자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는데 약간 러시아의 리틀 선수 표정이 좀 다급해진 것 같이 보였죠. 매판 다급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양 팀 모두 다 엎치락뒤치락 계속적으로 한 점 앞서 나가면 한 점을 따라 붙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진짜 결국에는 FPS가 집중력 싸움이라고 하는 에임도 좋아야 되긴 합니다만 집중력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집중력이 흐트러질 만한 그림이 올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2코라운드에서 역전이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2코라운드에서 역전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림이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작시가 둘을 잡아내네요. 아이지엠도 하나를 잡아내면서 러시아 이거 역전 당하기 일보 직전에 역전됐습니다. 루마니아 한 점 더 승리를 가져옵니다. 10대 9. 이 전 라운드는 2코라운드로 두 명만 한 명이 CZ75 사석 한 명은 이제 P250을 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금을 맞추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4,000달러 정도 포켓몬이 만들어져서 AK와 아이템 방탄복 정도 살 수 있는 자금을 맞췄습니다. 러시아가. 네. 어느 정도 자금을 드린 지금 풀 AK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번 경기 패배하면은 또다시 한 두 번째 두 라운드 정도는 내줘야 되는 그 각오를 한 지금 이번 라운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예요. 전 라운드에 포켓몬을 2,000달러로 맞추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500달러나 뭐 2,300달러인 선수들은 네. 권총 샀고 아닌 선수들은 안 사서 2,000달러 맞추고 2,400달러 정도 들어와서 4,400달러로 AK의 방탄복 아이템 뭐 풀셋은 아니지만 갖출 수 있는 만큼 사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 라운드를 이겨서 다시 동점돼서 안 들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리틀이 먼저 잘렸죠. 아이즈 선수에게요. 자 지나가는 것도 A사이트를 노리고 있는 러시아인데요. 이미 알고 있어요. 세팅하고 들어가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토니 블랙이 잡아내지 못했고 작시가 오히려 자 BTN까지 토니 블랙을 잡아냈습니다. 네, 연막으로 세팅을 하는 것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알마자라? 들어가면서 좀 많이 잡혔어요. 자 그럼 알마자가 둘을 끊어냈습니다. 자 10퍼 설치되면은 그나마 좀 다행이죠. 자 3대 1 자 10퍼 설치 못했거든요. 이걸 못해서 그냥 하나 잡아냈고 자 둘 남았어요. 좌측 쪽에 하나 좌측 쪽에 하나 여기서 알마자가 그리고 방금 전에 사실 C4 설치도 0.5초 정도 차였던 것 같거든요. 아 이거 긴장됐나요? 네 그게 C4가 설치된 줄 알고 접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너무 다급했죠. 상대방의 사운드를 듣고 접은 것 같긴 한데 사실 근데 그 보는 것만으로 봤을 때는 0.5초 정도만 더 누르고 있었으면 C4 설치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 그걸 하지 못하네요. 굉장히 뭐랄까 팀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사기가 확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10번 설치됐으면은 추가 획득 머니가 800머니씩 다섯 명까지 들어와서 네. 800달러씩 4,000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챙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이런 대회를 보고 있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거 망했는데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네. 정도로 지금 권총밖에 들지 않고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2코라운드에서 굉장히 좀 자금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에서 보여줬었던 역전의 묘미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도 방심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근데 방금 전 라운드 10포 네, 진짜 네. 굉장히 러시아 입장에 아쉬운 게 그 10포 설치됐으면은 보통 이렇거든요. 2코라운드를 보내는 그렇죠. 팀이 이런 식으로 한 명을 잡아내지 못한 채로 경기가 마무리되는 경기가 많았고 지금 보여줬고 루마니아가 한 점을 더 따내는 데 성공합니다. 3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전 라운드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전 라운드에 10포 설치했다고 한다면은 방금 전 라운드에 2코라운드가로 갔었는데 네. 2코를 안 하고 AK와 아이템 살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미처 챙기지 못해서 한 라운드를 2코에서 그냥 주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따라잡아야 되는 라운드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번 라운드를 무조건적으로 잡아주고 싶은 욕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AK 4정 그리고 AWP까지
이번 세트의 미라지를 양 팀이 전부 다 자신 있어 하는 맵으로 네.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놓치지 않습니다. 셀로 지더라도 팀의 분위기가 꺾이는 상태로 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갑자기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기세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약간 좀 위축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나가는 것 하나 잡아서 페이스 크랙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4명 선수들로 공격을 성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우리테! 아 어려운 샷 사인했습니다. 네. 팀의 리더가 이럴 때 한 방씩 해주면 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분위기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리틀 선수가 지금 정신적인 그런 지주. 네, 이 게임 리더죠. 네. 팀의 리더이기도 하고요. 시포는 자 여기 아이젠. 어우 요 제리. 아 제이미 먼저 바라봤습니다만 제리 선수가 빠른 반응 속도로 먼저 잡아냈습니다. 예, 아 테러리스트가 빗슛을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커넥트 쪽에서 작시던스가 백업을 해주면서 아, 네 커브 플레이가 뭐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 잡아내고 이제 BT에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는 루마니아입니다. 이거는 가지고 와야 돼요. 1대3인 상황인데다가 네. 상대방의 백업을 전부 끊은 상황이고 10포까지 설치되는데 이거 역전당하면 러시아 이번 세트는 그냥 졌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이미 패배가 짙어진 지금 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하나라도 더 잡고 싶은 생각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가져와야 되고 네. 남아있는 후반전의 라운드를 위해서라도 한 사람도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총기를 안전하게 세이브하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네, 나오는 거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BTN 지금 BTN 선수를 잡겠다고 나가서 네. 잡히는 것보다 나오는 거 나오는 안 거 잡히는 게 더 중요해요. 오른쪽 아 잡았어 하나 더 하나 더 차라리 잡아 이렇게 하면 잡아야 돼. 리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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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오퍼가 잡혔어요. BTN 못 잡았어요. 아 잡았네요. 네 토니 블랙. 아 이렇게 되면은 경기 승패가 끝나고 잡힌 것 같거든요. 아 이거 BTN 입장에서는 거의 뭐 대박을 낸 사건인데요. 예예. 예. 비록 BTN 선수가 마지막에 경기 승패 확정되고 나 잡혀가지고 안 좋은 상황에서 끝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두 명 잡았고 그 중에 한 명이 AWP를 든 리틀 선수였다는 거. 그렇죠. 그걸 챙기질 못했어요. 지금 러시아가. 리틀 선수가 예. 이게 되나요 자금이? 자금이 없어서 그냥 권총 하나 샀네 아이템이랑. 아 이게 풀세트가 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유리할 수 있었던 라운드 승리는 가져왔습니다만 자금 쪽으로는 오히려 지금 좀 압박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승리를 하긴 했는데 굉장히 짜증나는 승리가 됐던 거죠 러시아는. 그렇죠. 자 1세트 쪽에 집중적인 수비를 하고 있는 루마니아 그리고 10포 러시아의 공격 방향으로 지금 A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연막탄 사이에 두고 페이스 크랙을 잡아냅니다 BTN. 아, 서로 간의 위치를 예측하고 쏜 거거든요 지금은. 네. BTN 선수가 페이스크랙을 잡아줬고 BTN 선수 덕분에 루마니아의 기세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A사이트를 세팅한 이후에 연막을 먼저 던지고 선방이랑 화염병을 뒤에 던진 다음에 네? CT 베이스 쪽과 커넥트 쪽에서의 백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A사이트를 고리시킨 이후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긴 한데 그러기에는 시간을 좀 많이 끌고 있거든요. 10포도 뒤에 있는 편이고 자 위치 확인했고 연막탄과 이런 것들을 보고들이 다 이어졌겠죠. 자 B쪽에는 두 명의 선수들이 뒤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A쪽으로 들어오는데 작시가 먼저 토니 블레가 잡아내고 그리고 공격에 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아이템도 초반에 던진 게 있어서 많이 사지도 못했지만 갖고 있는 것도 많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지금 아 성강탄 맞아 있는 상태에서 너무 많이 맞았고요. 우리 제이 선수가 A사이트 안쪽에 있는 선수 잡아주면서 지난젤로 잡아냈고 하나 더 잡아냈습니다. 알마저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루마니아 한 점을 더 앞서 나갑니다. 13대 10. 오히려 러시아가 더 힘들어졌네요. 자, 그 두 번째 세트 이 미라지에서는 아무래도 루마니아에 조금 더 유리함을 점쳤는데 아, 일단 러시아의 그런 반격이 좀 거셌었고 하지만 루마니아가 역시나 어느 정도의 유리함을 바탕으로 맵의 이점을 좀 바탕으로 결국엔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은 전전 라운드의 승리를 거두고 전 라운드까지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승리 이후에 패배가 돼가지고 네. 들어온 보상 머니가 $1,400밖에 안 된다. 돈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번에도 권총으로 승리를 가져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지나가는 거 주겠다는 생각인 거죠. 네, 뛰어들어온 러시를 해오고 있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소이타를 던져서 한번 맞은 거죠. 네, 작신 여기서 페이스 트랙을 깔끔하게 마무리. 수적으로도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화력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이더가 제리까지 잡아내면서 한 번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14점까지는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기세가 계속적으로 루마니아 쪽으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AWP라는 걸 알았으면 달려야죠. 그런데 뒤쪽에서 짜잔 작시가 잡아내는 모습. 자, 이렇게 되면은 승리까지 두 점만을 남겨둔 루마니아가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쫓아가는 라운드 수가 상당히 많아졌고요.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자금 상황이죠. 4천 달러가 조금 넘으면은 그래도 AK와 방탄복 아이템 선택할 텐데, 네, 3천 달러 후반 따기 때문에 헬멧을 살 수 헬멧과 방탄복을 살 수 있는 상황 아니고, 그것도 아이템을 풀로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AK를 준비하면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에서 승부수를 걸지, 아니 다음 라운드에 승부를 걸지를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네, 매치 포인트를 이번 라운드 이렇게 되면 주게 되기 때문에, 네,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번 라운드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패배하면 전부 AK를 구매했기 때문에 아이템이 많지 않거든요. 네, 전부 풀어냈어요. 예. 아, 들어오는 것, 아, 젤로와 빨리 가는 게 낫습니다. 아이템을 이용한 세팅 플레이보다는, 네, 아이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러시성 플레이가 좋긴 한데 루마니아가 빗사이트를 완벽하게 틀어막네요. 이렇게 돼서 15점 라운드 스코어 15대 10으로 한 점만을 남겨놓고 있고, 이번에 지금 꺼낼 수 있는, 짜낼 수 있는 자금이 많이 없는 러시아이기 때문에, 아, 승리가 거의 루마니아 앞쪽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뒀어야지 이번 세트로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고, 이번 세트는 사실상 루마니아한테, 네,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이유가 승리한 라운드에서도 상대팀한테 많이 잡히면서 총기를 뺏기고, 그리고 상대방 2코 라운드에서 역전을 당하면서 자금적인 측면에서 루마니아보다 러시아가 좀 많이 꼬였어요 이번에.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네, 쉽게 쉽게 이길 수 있는 라운드를 이기지 못하고. 자, 성강탄 던지고 한번 들어가나요? 자, A사이트에 몰렸습니다. 자, 빠지죠. 자, A사이트 C4가 먼저 진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강탄 던져놓고 들어갑니다. 일단 CT를 뒤로 밀어넣긴 했는데 다 들어왔어요? 예. 자, 10호 설치. 자, 미치하기 달려주네요. 아, 예. 네, BTN 못 잡아냈고, 하지만 제리가 BTN을 잘라내줍니다. 그렇지만 AK를 챙기겠는데, 예, 한 번 마지막 아, 이거 불리한데요. 토니블렛 촬영 얼마 안 남았지 않은 가운데서, 자, 10호는 설치하시면 루마니아가 해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세트가 진행됐었던 미라지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루마니아가 한 점을 따라 붙으면서 세트 스코어 1대1로 다시 한번 원점으로 승부를 만들어 놓습니다. 3세트까지 가네요. 예, 결국은 3세트까지 가게 됐는데, 사실상 이 맵에서의 승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던 것이 양팀 모두 자신 있어 하는 맵이라서, 네, 이번 세트의 승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봤는데, 러시아가 예상외로 초반 분위기를 가져가지 못하고 후반전에서, 네, 좀 그 승리해야 되는 라운드를 어렵게 이기면서 자금이 꼬이고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 많은 라운드를 뺏기면서 결국 16대 10으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세하게나마 이번 미라지의 맵에 대해서 루마니아가 좀 자신감이 좀 있었던 그런 맵이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네, 빅맨에서 루마니아가 선택을 한 맵이기 때문에, 네, 네, 루마니아가 더 자신감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만은, 네, 러시아도 자신 있어 하는 맵은 맞았거든요. 네. 자, 이제 3세트 코블스톤을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가게 될지, 자, 양팀의 이제 마지막 한 세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루마니아 대 러시아 CS 지오 결승전 마지막 세트로 경기 중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